해진데. 아, 힘 좋다. 20초. 오케이. 부실인데 부실이 한 50 정도 되는. 오케이, 또 한 수 나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런커 펌스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관탈이라는 멋진 포인트에 저 부실이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은 마당녀라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마당녀라는 포인트인데 저기가 관탈 본섬입니다. 본섬이고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오늘은 조금 효율적으로 낚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게. 자, 오늘은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요 펜슬로 시작을 하고, 장비는 기존에 쓰던 장비가 아닌 엄청나게 헤비한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릴도 14,000번에 합사 5호, 쇼크리더 130파운드, 낚싯대는 2H대, 아주 강한 대를 가져왔는데, 자, 아침 시간에 대물의 한타임을 보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지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쇼 슬로우까지 가져왔으니까. 자, 일단은 요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일단 오늘 예보상 바람이 조금 없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강해서 원래 하고 싶은 포인트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포인트에서 부실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물때는 좋은 물때입니다. 아침 들물이 시작되는 물때고, 조금 좋은 물때에서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자, 아침 시간에, 원래 아침이 이렇게 일찍 해가 올라오기 전에 큰 대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성향이 있어서 좀 장비를, 아? 고프로 안 보여가 보다. 큰 어종이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 액션은 일반적인 다이빙 액션을 조금 빠른 템포로 주고 있습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로 해서 한번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매전이 걸었습니다. 지깅. 자, 반응이 지금 지금. 자, 장비를 제가 좀 낮추고, 원래 쓰던 지깅 장비로 낮추고 지그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일단 아침 시간이니까 핑크색 컬러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식이라 활성도가 좀 올라있는 고기들한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로 시작을 하고, 지금 펜슬에 반응이 없어서 펜슬은 잠깐 내려놓고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물이 좀 살 텐데, 좀 있으면. 자, 드랙 체크. 항상 하기 전에 드랙 체크. 자, 해주시고. 자기 장비에 맞는 드랙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 이거 첫 캐스팅부터 이거 좋지 않은데? 좋지 않아. 아, 아까 따라온 놈을 딱 잡았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아쉽네. 어휴, 비거리. 자, 일단은 바닥에서 피치를 줘서 어디에서 무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지금 많이 센데 얕네? 수심이 꽤 얕습니다.
피치는 원피치로 그냥 보통 정도 템포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좀 더 멀리 해야겠다. 야, 앞엔 되게 얕네. 자, 지금 사용하는 지그는 좌우 슬라이딩 폭이 좀 큰 꽤 개발된 지그인데 요걸로 해서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한 10m 정도, 대략 10m에서 12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조금 천천히 한번 줘보겠습니다. 컬러 로테이션을 해주면서 딱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자, 다시. 어이, 팔 아프네.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미들급 쇼어징이 장비고 합산 2호 쇼코리더는 40파운드를 꼈습니다. 메탈은 80g 메탈 핑크색. 시트! 오케이! 자, 바닥에서 3번 피치 하는 겁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핑크색의 또 한 수. 와, 꽤 멀리서 무네. 자, 좀 안 터지고 좀 신중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로 돌려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실이네, 부실이.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사이즈인데. 어, 힘 좋다. 우와샤! 오. 좋다. 좋아. 자, 자, 이쁜 사이즈 부실이 한 50 정도 되는 부실인데 멀리서 바닥에서 나와줬습니다. 핑크색 롱지그의 한 수 좋습니다.
자, 아까 부시리의 반응을 확인을 했습니다. 핑크색 직으로 일단 요 직으로 계속을 하고 아마 패턴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해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패턴의 변화를 확인을 하면서 계속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원피치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탁 때렸는데 딱 그 템포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와우, 멋있네. 자. 아, 꽤 멀리서 물어서 다시 아마 그 정도는 때려줘야 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쪽보다는 멀리서 쫓아온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오우, 미끌림. 큰일 날 뻔했네. 다시 던지겠습니다. 아, 일출 기가 막히네. 또 사진 한 장 찍어줘야겠다. 자, 사진 하나 찍고 가시네. 87. 자, 조금 멀리 캐스팅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와, 비글이 좋다. 느낌 좋아. 이거 느낌 좋아. 아, 나 씨 웃네 자꾸. 자, 멀리가 수심이 좀 나오네. 브레이크 라인이 있나 봅니다. 지금 저쪽에. 그래서 아마 저쪽에 포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물이, 들물이 조금씩 받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물이 좀 들어오는데 저게 아마 들물 조류 같은데 저게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류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멀리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해가 지금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 자, 지금 사용 장비는 미들급 쇼어지기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메탈은 80g짜리 좌우 슬라이딩 폭이 큰 지그입니다. 이게 슬라이딩이 크게 되면은 좀 아침 시간에 고활성도의 고기에게 어필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이상했는데?
자, 중간에 짧게 변칙적인 액션에서 또 지금 하나 나옵니다. 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한수가 좀 나오는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부실인데. 신발 하시. 똑같은 패턴에 이렇게 또 한 수 나옵니다. 지금 그대로 요거에 좌우 슬라이딩 폭이 큰 지구고. 자, 싱그룩 체결을 했고, 이렇게 또 부시리가 한 마리 이렇게 또 나와줍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탈해서 이제 부시리 대상어종을 초어지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물이 상당히 빨라서 이 낚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g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빠른 지깅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활성도의 부실이나 제빵어, 방어한테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 시즌, 가을 시즌 한번 재밌게 즐겨서 기록고기 잡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쇼어지깅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